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산호랑 인쇄입니다. 반갑습니다. 1087회차 로또 착한요리사통에 오늘 시간은 지난 8수 한박 두번째 방송 12수 한박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실판에 올리는 수로서 제가 밀고 땡기기 한 로또 복권 공유 10개임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칠판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바로 들어갈게요. 1087회차 로또 착한 여러분의 꿈의 호수에서 제가 5수를 올렸고 현실의 3수에서 3수를 올렸고 예비수를 4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 8수 한박 공유를 끝냈고 두 번째 방송 12수 한박 방송을 끝냈습니다. 오늘 시간은 밀고 땡기기. 밀고 땡기기는 8번, 18, 17, 2, 1, 2, 3번, 4번, 14, 36, 33, 3539로서 위에 있는 칠판에 있는 수를 좌측으로 밀었다, 우측으로 밀었다. 저 나름대로 22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칸을 밀고 7번 같은 경우는 한 칸씩 땡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밀고 땡기기로 해서 로또 복권 10게임을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1087회차 로또 착한 열화동에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3번, 4번, 14, 33, 35, 36, 3번, 8번, 12, 17, 18, 2, 2번 끝에 보면 8번, 17, 8번, 18번, 32, 33, 35, 39 좋습니다. 3번, 4번, 12, 14, 33, 36 여기서 제가 17번 17번, 33번 정확하게 이번에 상당히 감이 오는 그런 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공유 잘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밀고 땡기기 12수 잘 보셨습니까? 어느 번호를 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죠. 여기서 14번도 좋고 33번도 좋고 상당히 3번, 4번 동반 출연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3번, 4번은 나오면은 3번이 나오면 4번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나오면은 3번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번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87회차에도 조금 더 고군분 돼서 농협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여기 1087회차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올린 번호 8수, 12수를 가지고 오늘 밀고 땡기기 한 번호를 모아 모아서 완전 섞었습니다. 로또 추천볼 돌아가듯이 뱅뱅뱅 돌려가지고 그래서 25게임을 세 번째로 로또 번호를 구매한 거를 여러분과 지금 바로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꿈의 호수, 현실의 3수, 예비수 4수와 밀고 땡기기 12수, 12수, 12수를 섞어서 완전 조합했습니다. 압축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꼭 농협 입성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신발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어가면서 그래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네 번째 다섯 게임. 네 번째 다섯 게임. 다섯 번째 다섯 게임. 자, 첫 번부터 천천히 한 번에 가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네 번째 다섯 게임. 다섯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밀고 땡기기 수와 12수와 꿈의 호수, 현실의 3수, 예비수, 4수, 12수를 제가 모아서 한 20 매수를 가지고 압축 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합을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뭐 한두 개만 가져가십시오. 제가 또 올려가지고 뭐 이거 정말로 쭉 패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고 전부 다
모아서 밀고 땡기와 섞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미쳐 드리는 걸 하죠. 여러분, 밀고 땡기기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자, 섞어 제가 이겨서 하나 큰 대열을 하나 놔둬야 되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7판을 한번 더 잡겠습니다. 1087회차 꿈의 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밀고 땡기기. 여러분, 1087회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밀고 땡기기 방송을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짧은 동영상이지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루 안 하게끔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시간에는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한가위 앞에 총정리를 해서 정말로 보름달처럼 풍요롭게 로또 1등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계속적으로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니 세 번,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